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님 전화 연결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태풍 다나스는 어디쯤 있습니까? 현재 중국 상해 동쪽 해상이죠. 한 280km 해상 쪽에서 매시 16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뉴스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확인하니까 자꾸 이 경로가 바뀐다 그러대요. 이 예상 경로와 자꾸 수정이 되고 이러던데 지금 예상대로 좀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자꾸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까? 경로가? 실제로 이제 어제나 이제 그저께 예측한 것과는 약간 좀 다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예측하는 것도 조금씩 약간씩은 바뀌고 있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그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주변 기압계를 좀 변화시키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처음에 예상한 대로 올라와주면 좋은데, 올라오면서 이제 주변 기압계가 자꾸 변화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최신 예보는 이제 일단, 내일 새벽에 내일 아침이죠. 목포 인근 쪽으로 이제 상륙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태풍의 길목이라고 할 수는 제주도는 영향권에 벌써 들어갔죠? 일단 뭐 태풍은 먼 바다 쪽까지만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예. 직접적인 영향은 내일 새벽서부터가 될것 같아요. 아, 새벽부터. 자정 넘어서면서부터 제주권은 완전히 태풍권 내로 들어가고요. 예. 내일 한 오후 4시, 5시쯤에는 남해안, 목포 남해안, 쪽까지도 목포. 예. 바로 영향권 내에 들어가고, 예. 남부지방은 뭐, 일단 거의 한 7, 8시면은 다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쯤 빠져나갈까요, 우리나라를? 일단 현재 기상청 예상치로라면 내일 밤 9시에 포항북 쪽으로 빠지거든요, 아, 동해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예. 모레 새벽에 독도 쪽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다고 보는 거니까 일단 우리나라 전역이 빠지는 거는 모레 새벽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경로는 그렇고요. 이 지금 소형 태풍이라고 들었는데도 굉장히 강하다고 세력이 들었습니다.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뭐 태풍이 약하고 소형이거든요. 예. 이거는 문제 숫자로 그렇죠. 뭐 중심기압도 990에 중심 제동수 24m밖에 안 되고 반경도 250km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태풍은 바람이나 비가 더 강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비가 상당히 강한 태풍이에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쪽으로 따라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장마전선이 있는 남해안이라든가 남부지방,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태풍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태풍은 오히려 바람보다는 상당히 비로 인한 피해가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 태풍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쪽이 이제 위험한데 그게 이제 내일 목포로 상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대로 동쪽으로 진행해 나가서 포항 쪽으로 빠져나간다면 내일은 거의 남부지방 쪽, 남해안 쪽, 지리산 인근 쪽은 굉장히 많은 이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태풍이 지나갈 때, 이게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게 BPN인데요. 예. 이게 뭐 철저히 뭐 대비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항상 엄청난 침수 피해가 나고, BPN가 속출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장마로 많은 비가 내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반이 약해요. 그래서 내일 정도면 이 산사태라든가 축대라든가 옹벽 붕괴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 위험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대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태풍이 아무리 뭐 바람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풍속은 초속 30m까지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15m 이상 불면 입간판이 날아간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대개 태풍되는 피해에서 이 비산물, 날아다니는 물체에 맞아서 다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태풍이 접근해 올 때는 외출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두 번째 그렇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일단 뭐 내일 상륙을 하더라도 그냥 바로 그 바닷가 쪽 붙어서 포항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남풍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쪽 그 해안 쪽은 내일 또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때고 예. 오후 1시, 3시가 또 밀물 때입니다. 예. 그럼 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따라서 그쪽 남쪽 그 해안 저지대라든가 이쪽 사시는 분들은 미리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 게, 이 마른 장마라고 있습니다. 장마철인데 비가 오지 않는 이 마른 장마. 우선 이 마른 장마는 왜 생기는 겁니까? 일단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북쪽 고기압하고 부딪히는 데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장마는 지난달 26일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뭐 6월서부터 지금까지 하더라도 평년에 한 24%밖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가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해전도 뭐 34%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중부지방으로 많이 가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북태평양 고기가 밀어 올려주지 못하니까 그래요. 약해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어쨌든 태풍 때문에 내일은 중부지방까지 좀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현재 예상 진로대로면 뭐 중부지방이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아 그래요? 예. 현재 뭐 지금까지도 6월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300mm 이상 내려줘야 되는데 7월까지. 지금 많이 부족한데 내일 뭐 최대로 오더라도 중부지방 한 10에서 70mm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가뭄은 해소는 못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상당한 도움은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